유니 아트. 안녕 친구들. 거리에 기쁨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창문에 걸어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오너먼트 쉐이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금색지 뒤에다가 투명지를 붙일 거예요. 우리 구성품에 투명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장 중에 금색지 뒤에다가 한 장을 붙여주세요. 풀칠을 해서 붙일게요. 투명지가 닿는 면적에다가 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짠 붙였어요. 얇은 테이프를 중간중간 조금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줄게요. 자, 다음은 여기 조금 두꺼운 양면골판지가 있죠? 테두리에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두꺼운 양면 골판지를 붙인 부분 뒤집으세요. 그러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움푹하게 공간이 생겼죠? 여기에 쉐이커를 담을 거예요. 쉐이커를 다 담으면 많아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씩만 다 담지 않고 조금만 아까 있던 금색지를 이렇게 올려서 붙일 거거든요. 끈이 들어갈 부분을 잘 맞춰서 풀칠을 좀 꼼꼼히 해줄게요. 끈이 들어가는 윗부분을 잘 조절해서 맞추면 꾸꾸꾸 어때요? 오! 흔들리는 거 보여요? 된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가 있는 스티커랑 산타와 눈사람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금색지 위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를 맞춰서 짠 붙여주고요. 산타 스티커도 얼굴을 맞춰서 눈꽃 모양 중에서 조금 이렇게 복잡한 모양은 눈꽃 모양 선이 조금 얇으니까 꾹꾹 뜯지 말고 짠 붙여주고 나머지 눈꽃들도 붙여서 꾸며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끈을 끼우면 돼요. 이제 끈을 구멍에 집어넣고 매듭을 묶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예쁜 쉐이커 오너먼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가방에 걸어도 되고 트리에 걸어서 장식해도 되고 창가에 걸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소리 들려요? 귀여운 모습만큼 귀여운 소리가 찰랑찰랑 나고 있어요. 오너먼트 쉐이커 만들기 크리스마스가 완성됐어요. 눈사람이랑 산타도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서 트리에다가 예쁘게 꾸미면 올해도 예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